그냥 무조건 비싸다, 어렵다. 네, 그러고 뭔가 커뮤니케이션이 전혀 안 된 거죠. 그냥 떠보는 거, 그렇게 하는 방식이 당연화되고,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수익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제작비를 적게 준다든지, 그치. 이런 부분들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돈이 제일 되는 건 그 부분을 뭐 이 일 자체의 속성으로 얘기해 주셔도 되고, 네. 아니면 뭐 돈에 대한 얘기, 돈에 대한 얘기를 할까요? 구체적인 금액은 못 가도, 네, 금액을 아, 네. 네. 그냥 작업 양 대비해서 제일 제가 하는 일 기준에서 제일 비용을 잘 받는다기보다는 정확하게 받는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정확하게 받는 건 광고예요. 광고. 네. 돈이 도는데 돈이 있다고. 광고는 돈을 위해서 하잖아요. 근데 물론 다른 콘텐츠도 수익을 위해서 하지만 광고는 진짜 직접적인 거니까. 그래서 그 비용에 대한 얘기들을 제일 쉽게 할 수도 있고 그렇고 이미 애초에 준비를 하고 들어오시고 책정을 한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뭐 정당하게는 아니고 뭐 근접하게 잘 받고 있다라고 생각되는 게 광고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으로 순위는 뭐 비슷해요. 그래요? 그래도 게임 쪽이 더 낫지 않나요? 게임도 그렇지도 않아요. 아 그래요? 게임 시장이 좋았을 때가 있었는데 그 모바일 시장이 모바일 게임이 막 이렇게 부흥했을 때는 투자들을 다들 잘 받으셔서 이렇게 뭐 잘 이렇게 진짜 약간 눈먼 돈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진 않아요. 오히려 같이 크는 방향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고 왜냐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게 다른 것 같아요. 팔고 수익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것과 이미 누군가한테 돈을 받아서 제작하는 것과 광고는 그런 식이고 광고는 광고주가 애초에 예산을 얼마나 정해놓고 시작하니까 근데 이제 거기에 제일 하위에 이제 제 음악? 개인 음악 활동? 그거는 근데 제가 뭐 수익으로 봤을 때 그거는 근데 그렇게 막 상업적으로 활동하고 있지는 않으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나머지는 비슷비슷하다. 애니나 영화나 뭐 이런 게 하나하나 프로젝트로 보면은 단위는 다 다른데 제가 일하는 양으로 봤을 때 양으로 봤을 때 일하는 양으로 봤을 때 그 제일 빡센 건 어떤 거? 제일 힘든 그 그러니까 노동량 노동량으로 애니인가? 노동량으로 봤을 때 애니메이션 LDH라고 음악 노동하다 그 말씀드렸지만 장르나 콘텐츠라기보단 커뮤니케이션 그 부분에 그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좀 오래 했으니까 진짜 생소한 장르의 음악이 아닌 이상에는 곡 만드는 건 힘들지 않거든요. 근데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정말 힘들어요. 자, 이 작업할 때 의뢰하실 때 이런 부분도 진짜 하지 마라 이런 것들을 네 저는 류희천이고요 많이 써주십시오 아 이게 그 저는 뭐 공격적인 사람이 아니라서 그런가 사실은 어떤 작업이도 다 좋은데 그냥 제일 안 하셨으면 하는 건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떠보는 거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런 걸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좀 자리 잡았으면 좋겠는데 그 광고나 애니메이션이나 게임이나 뭐 제가 여러 가지 많이 작업도 하고 있고 해 왔을 때 느꼈던 점 중에 애니메이션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물어보시고 뭐 아니면 아니다 보면 좋다라는 얘기들을 특히 의뢰할 때 그 피드백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제작을 하고 싶은데 혹시 가능할까요? 예산은 얼마일까요? 라고 물어보셔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메일로 대답을 해드리면 그럼 연락이 없어요. 근데 광고나 이런 분들은 아 저희는 예산이 안 맞을 것 같은데요? 이런 얘기가 피드백이 딱 오거든요. 그래서 그게 안 맞는구나. 이게 확실히 알게 되면 깔끔한데 그러면 다음에는 조금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좀 줄인다든지 이런 준비들을 할 수 있는데 그냥 던져보시고 마시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거 그런 거는 그런 좀 많아요. 근데 그게 특이하게 애니메이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애니메이션 쪽이 많으세요.
아니 많은 게 아니라 거의 그래. 왜 그러지? 뭘? 근데 제가 이제 영화 쪽도 안 가. 아니 제가 이제 재밌는 여담인데 다양한 분야의 분들을 만나고 나서 성격이 다 달라요. 뭐 특정화시키는 건 좀 그럴 수 있지만 제일 폐쇄적이세요. 애니메이션. 게임 하시는 분들이 제일 폐쇄적인 줄 알았는데 그분은 그래도 업무는 하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해야 될 일들을 하시는데 애니메이션 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애니메이션 좋아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되게 폐쇄적이세요. 그러니까 그거를 왜 안 보냈는지 알아요. 저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이런 걸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놔주신다는 걸 나중엔 알았는데 이해는 돼. 네, 이해는 할 수 있으나 서운한 건 마찬가지고 당하는 입장에서는 뭐 피드백을 줘야 뭐 하는 거 많은 거야. 뭐 뭐가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이렇게. 신기하게 그 업계 계신 분들도 다 그러더라고. 이제 제가 한참 됐잖아요. 근데 옛날 학생들만 그런 줄 알았는데 다들 그러셔. 그래서 뭐 작업 뭐 어떻게 단편을 할 때도 하면 얼마 비용 얼마고 뭐 이렇게 물어보면은 네. 막 보내주면 네네네. 답이 없어. 답을 하십시오. 답을 주십시오. 전 맞아. 예산이 적어도 합니다. 예. 근데 답 연락이 없으면 이거를 네, 이거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매너일서도 있는데 예의 그냥 안 하더라도 저는 좀 그 예산에는 못 너무 턱없이 부족해서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걸 얘기를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게 좀 그런.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냥 당연히 그냥 뭐 소극적이다, 뭐 이렇게 폐쇄적이다 이래서 넘어갈 분 그게 무례하게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저는 안타까운 게 그래서 그냥 그렇게 지나버리면 다음에 한국 시장이 좁잖아요. 네. 그래서 어디선가 마주쳤을 텐데 불편해. 그게 서먹하죠. 그럼 뭐 다시 같이 할 기회도 잘 안 생기고. 맞아요. 근데 하다 보면 사실은 이분이랑도 하고 싶고 저분이랑도 하고 싶게 되거든요. 그럼 그런 기회들은 열어두는 게 그런 피드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궁금해서 물어봤지만 뭐 나중에 이번에는 예산이 잘 안 맞았고 다음에 맞아요. 기회가 돼서 했으면 좋겠다. 맞아요. 네, 그런 얘기들을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제가 아니 저는 적은 연에서 이렇게 맞출 수 있다도 될 수 있고 아니면 저는 그 예산을 못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때 가서 이제 뭐 맞습니다. 정리가 또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두 가지 다 긍정적인 면이 있는 게 하시는 분들도 음악하는 사람들한테 그래서 선입견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비싸다 어렵다 네, 그러고 뭔가 커뮤니케이션이 전혀 안 된 거죠. 그건 그냥 질, 답만 있는 거니까 근데 그게 야 이거 나 왜 찔리지? 아 이게 물어보고 이게 그 좀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딱 물어봤는데 애매한 게 비싼 거야. 예를 들면 두 군데 정도 이렇게 알아봤는데 애매하게 비싸면은 아 그게 좀 그 이렇게 얘기 드렸었는데 이분이 그러면 뭐 낮춰 드릴게요 막 이런 부분들이 그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들이 애매. 그럼 이렇게 정할까요? 내 생각한 예산보다 두 배 넘어가면 연락하지 마시고 근접하면 트라이를 위해서 두 배 넘어가면 오케이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저는 그냥 그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식들이 좀 더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랄까 매너기도 하고 네 뭐 여튼 그렇습니다. 네 너무 저도 그 업계에 20년 가까이 있었는데 엄청 폐쇄적이에요. 네, 이 얘기 뭐 심지어는 같은 회사에 있어도 몰라. 이 사람도 무슨 생각하는지도 얘기를 그러니까 모델링 부서, 애니메이팅 부서 이렇게 얘기 소통이 잘 안 된다니까. 그래서 재밌는 게 제가 그게 아까 그런 얘기했었잖아요. 그 다 다르다고. 제일 활동적인 분들이 광고 영화 하시던 분들이 광고 많이 하시니까 거기는 말수를 워낙 많이 해. 나는 이런 얘기해도 되나? 그만 듣고 싶어도 얘기를 해. 아, 그래서? 근데 그래서 잘 되나 보다. 애니메이션 하시는 분들은 근데 애니메이션 하시는 분들은 또 술 드시면 잘해요. 술 마시면? 그러니까 보니까 허들이 있으신 것 같아. 영상 그 작업하시면은 그 저작권 그런 건 어떻게 되나요? 저작권은 지금 현재 이제 보통 통상적으로
그런 부분들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 네.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원래는 예전에는 그 저작권 개념에 대한 걸 먼저 아시는 게 중요한데 저작권은 음악을 만든 사람한테 있는 게 원래 맞는데 저작권의 개념에 이제 몇 가지가 나뉘어요. 저작 인격권이라고 그런 거 있고 저작 재산권이라는 게 있어요. 크게 봤을 때 인격권이라는 거는 그 사람의 이름으로 공표가 되는 거예요. 어디에 갔을 때 이 곡은 작곡가 누구의 것이다. 네, 그게 이제 저작 인격권이라는 거고 재산권은 그거에 대한 수입. 그러니까 어디서 뭐 수였을 때 그걸 누가 가져갈 것이냐. 돈을. 네, 네. 그 돈을 어떻게 누가 가져갈 것이냐라는 게 있는데 이 저작권의 개념은 그 예를 들면 곡이 나왔을 때 하나의 음원이라고 할게요. 음원이라고 했을 때 그 악보화되어 있는 거에 대한 것만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멜로디라든지 그 안에 쓰인 그런 숨겨져 있는 것들이고 음원은 돈을 누가 이 제작비를 누가 댔느냐에 따라서 음원의 소속은 또 달라져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파닥파닥도 그렇고 스트레스 제로도 그렇고 제작비를 제가 받았잖아요. 그럼 제가 작곡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음원의 소유는 제작사 거예요. 네. 그 녹음된 그 형태. 네, 그 형태의 소유는 왜냐면 애초에 계약할 때 별도 조항이 없었으면 왜냐하면 돈을 대고 제작을 해달라라고 그러니까. 의뢰를 한 거기 때문에 음원에 대한 소유는 제작사 거예요. 그래서 음원을 발매했을 때 거기에 나오는 수익은 제작사 건데 이 저작권이라는 건 뭐냐면 그 예를 들면 작사로 나누면 좀 더 쉽겠구나. 글이 있고 그걸 누군가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불러서 녹음한 거는 제작사에서 돈을 댔기 때문에 제작사 거고 이 가사 내용에 대한 거 이거는 작사가 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작곡도 마찬가지인 거죠. 네. 그 곡을 갖고 뭐 다른 경제적 활동이나 아니면 뭔가 다른 앨범을 낸다거나 하는 자유는 그 작곡가한테 있는 거죠. 그런 개념. 네. 그래서 작곡가가 뭐 편곡을 해서 다시 내도 되고 뭐 그런 건 마음인데 뭐 그 만드는 그 음원에 대해서는 이제 음원 수익은 제작사한테 가는 거죠. 근데 그 음원 수익을 누군가가 듣거나 샀을 때 거기에 저작권 비율도 작곡 작사에 대한 비율도 포함되어 있어요. 포함돼.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스트리밍 사이트 멜론이나 이런 데서 누가 뭐 500원에 샀다. 그러면은 제가 기억하는 비율로 뭐 멜론 가져가고 뭐 4:3:3:1 뭐 1인가 아니야 그러면 숫자가 안 맞잖아 뭐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대로 나눠요. 그럼 지금 통상적으로 만약에 지금 뭐 애니메이션 같은 거 그걸 하시잖아요. 작업을 하시고 그러면은 그게 뭐 음원 판매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고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작사에서 그 수익을 해서 이렇게 뭐 배분을 하는 식 아니 제작사에서 배분하는 게 아니고. 저작권 협회에서 멜론에서 그 판매하는 그래서, 주체에서 배분을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 음원 수익에 대해서 제작사로 보내고 거기에 대한 저작권료를 는 저작권 협회로 가서 제가 거기에 신탁을 해놨기 때문에 애초에 처음에 수익이 생겼을 때 그래서 뭐 화이트보드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면은 사실 이해가 빠르실 텐데 그런데 이게 음원 발매의 경우는 통상 그렇게 하는데. 계약하기 나름에 따라 달라지죠. 계약에 따라서. 그건 계약에 따라 달라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영상에 들어가는 경우에도 계약에 따라 달라져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극장에서 상영됐을 때 저작권 협회가 그 저작권 징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극장은 또 그런데 요새 이제 유튜브 많이 하니까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그 정산이 유튜브 구글에서 그냥 콘텐츠 소유자한테 바로 직접 하거나 누군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저작권자한테 바로 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대부분은 콘텐츠 의뢰를 하시는 분이 저작재산권이죠. 저작재산권뿐만 아니라 저작권 표기하는 크레딧 빼고는 다 가져가시려고 해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정산적인 수익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의뢰가 들어오면 의뢰 그러려니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예산을 말씀을 드리죠. 그렇군요. 이게 광고랑 똑같아요. 광고가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디테일하게 다 다룬다기보다는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서 필요하시면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뭐 음악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렇지만 콘텐츠를 제작하시는 분들도 저는 오히려 그렇게 저작권 유튜브 같이 요구하는 게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제작을 해서 뭐 수익을 걷는 거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지들을 미리 정리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하는 방식이 당연화되고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수익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제작비를 적게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뭐 콘텐츠를 만드시는 분도 그다음에 음악을 만드시는 분도 다 이해를 한 상태에서 서로 회의를 하고 논의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걸 통해서 돈을 번 건 맞으니까. 근데 그게 정산이 안 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그러니까 이게 보이지 않아서 그런 건데 이 병을 최초에 만든 특허 낸 사람은 우리나라가 다 인정하는데 이게 특허 같은 건데 저작권이 그 네 그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하니까 맞아요. 네 중요하고 그거는 당연한 권리 네, 당연하고 거죠. 그게 빨리 성장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인식. 알겠습니다. 오늘 뭐 더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저는 마지막으로 애니메이션 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파이팅! 네, 오늘 출연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